우리는 지금 루세에 왔습니다. 여기 도나우강을 넘어가면 루마니아입니다. 국경에 왔습니다. 잘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출국장인데요. 2루. 2루 내고 나니까 바로 통과인데. 이 무슨 일이야? 스탬프, 여권에 스탬프도 안 찍었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뭔가 지금 다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도나우강 루마니아 지금 이게 다리 건너면 바로. 그러니까 이게 도장 찍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도장도 안 찍고 카드카 도큐멘트도 안 보고. 그냥 2루 놓고 그냥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저쪽에 뭐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 가보자. 없겠어. 여기 지금 루마니아 넘어가는 이게 다 도나우강인데 지금. 그래, 이해가 안 됩니다. 루마니아 입국장에서 출국과 입국 사무를 같은 박스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참 정겹게. 그래서 서류를 바로 옆으로 넘겨주네. 그러니까 출국하고 바로 서류를 넘겨주면 입국도 수속을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한 번만에 그냥 진출하세요. 잘 통과했습니다. 로마인의 땅 루마니아는 한반도의 1.1배 정도의 국토에 1,9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슬라브족들이 주류인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라틴계 민족의 나라다.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고 1인당 소득은 13,000불 정도이며 공산주의 시절 군림한 차우세스코라는 독재자가 우리에게 유명하다. 화폐는 1레우가 270원 정도라 편하게 300원으로 계산하면서 사용했다. 부쿠레슈티로 들어와서 지금 약간 여기가 변두리지역입니다. 변두리지역을 둘러서 쇼핑몰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 여기도 삶이 좀 힘든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루마니아 쇼핑몰에 왔어요. 밥도 좀 먹고 돈도 찾고 유심도 좀 하라고 왔습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보다폰도 있대요. 여기도 마스크 다 안 쓰네. KFC도 있다. 여기도 맥도날드 KFC. 바로 옆이잖아. 응. 우선 밥부터 먹자. 그게 다 여기가 먹는 데인데 여기가 다 먹는 데네. 카르푸거든요. 근데 엄청 넓어요. 완전 축구장 저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축구장 경기장보다 더 커요. 이렇게 큰 카르푸 처음 봤어요.
우리는 지금 수도 한복판으로 가기 위해서요. 브로저베스티에서 전철 탑니다. You can use this and to return, yes? Okay, to return. Keep it, yes. Okay,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다시 okay. 들어간다. 아, thank you. 아, 티켓을 넣었다가 빼가지고 to return은 받아가야 되네. 마침 열차가 바로 왔네, 기차가. 전철이. 어, 빨리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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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아, 타자. 어, 타자. 아. 탔습니다. 다행히 탔다. 여기 전철에는 전철에서 핸드폰 안 하고 책을 다 읽네.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이런 풍경은 별로 낯선에. 딴 데서는 다 핸드폰 보던데. 우리는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중심부인 부쿠레슈티 분수대에 왔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분수가 하나가 아니고 사방으로 지금 광장에 다 광장 전부 분수. 이야, 저쪽 건너편에는 콜린스 대형 쇼핑몰이 있고. 대단합니다. 분수가 온 사방에 그냥 아주 대규모 분수입니다. 이야, 저기가 제일 중앙 분수 같습니다. 여기가 중앙이네. 대단합니다. 중앙분리대도 이렇게 다 쭉 한 몇 킬로를 분수대를 해놨어. 너무 잘 해놨네. 근데 돈이 많이 들었겠다. 여기도 중앙분리대 앞에 거기 뭐라 그랬지? 인민궁전. 인민궁전 앞에 중앙분리대. 드디어 인민궁전 앞에 도착했다. 단일 건물로는 미국 방송 펜타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이라고 하더니 정말 규모가 압도적이다. 1989년 혁명 이후 의회궁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루마니아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인민궁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부지 26만 5천 평방미터에 높이 85m,
가로 270m, 세로 240m, 지하 3층, 지상 11층의 건물로 총 1,10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대단하다. 현재는 상하원 의원의 사무실, 국제학회장, 결혼피로연 등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 시절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북한의 김일성궁전을 본떠서 이 건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차우셰스쿠는 김일성을 가장 존경하여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고 북한을 다섯 번이나 방문하였으며 김일성 또한 루마니아를 네 번이나 방문하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끼리끼리 어울린 셈이다. 1983년부터 짓기 시작한 인민궁전은 주위 수천 개의 주택을 강제 철거, 이주시켰으며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 공산주의 독재에 살아있는 증거로 불리기도 한다. 엄청난 규모의 인민궁전 내부는 각지에서 수집한 대리석과 3,500여 톤의 수정으로 만들어진 480개의 샹들리에, 1,409개의 천정용 전구와 거울, 엄청난 양목 카펫과 거대한 커튼과 금은으로 장식한 벨벳 등 화려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한다. 로마 역사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로마 형식 같아. 로마 역사 히스토리 역사 박물관. 이거는 CEC 궁전. 세스 궁전.
문은 근데 안 열었나해? 그지? 문 닫혔는데?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있어? 어. 이야, 진짜 오래된 느낌이 그냥 팍 나네. 이 도심 속에서 새소리 들리는 것 좀 봐. 전철역이네? 그런가 봐? 메트로 표시는 없는데, 저, 여기에. 맞는 것 같다. 응, 맞는 것 같지. 응. 여기 광장이. 응. 여기 뭐, 유니버시티 광장이든가? 어, 메트로 맞네.
제가 전장 멈추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달려 있어요. 세상에. 케이푸드를 발견했어요. 여기 사랑해라는 표시도 있고, 여기 Be Happy with K. 우리나라 멋있다 진짜. 어, 여기 한국 제품 파는 데야. 이야, 새우깡도 있어. 새우깡도 있고 인절미도 있다. 야, 인절미. 야, 이거 뭐 하나 살까? 무슨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응? 한국 사람은 아니지. 한국 교자 만두가 루마니아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